삼성이 이기게 되면은 AHQ와 예, EDG가 동률이 돼가지고 재경기를 하게 만드는 경기인데 어쨌든 삼성 화이트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이 라인전에서 왠지 모르겠지만은 이 EDG 쪽에서 일단은 라인전에 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사실 그 FZZG가 FZ가 그 밀, 평타로에서 치면서 밀면 어느 정도 싸움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포기를 했어요, 싸움을. 그래가지고 예,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 보통은 나미 같은 경우에도 밀물설명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상대방 주변에 사이에 가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뮤탈샷을 날려주는 게 기본인데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일단은. 지금 초반에 잔나 트위치 가지고 트위치로 라인전 이기는 게 사실 요새는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라인전 이기는 대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 라인전 밀고 시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서로 아들 일단 받고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모두가 일반적인 과정이죠. 예, 여기까지는 그런데 잔나가 이제 회오리 이제 돌풍까지 쓰면서 밀어놓고 예, 대포 미니언 타이밍 때 예, 밀어놓고 이제 집을 가게 돼요. 삼성이 왜 정글 장악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타이추 조금 불허하느냐, 그 중심에는 마타가 있다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마타가 이 타이밍 때 먼저 밀고 집을 가면서 와드를 사게 돼요. 예. 초반에 간다고 막 많은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타이밍이 가가지고 와드를 사가지고 예, 트위치도 그냥 롱쏘드 하나 산 다음에 시야 장악력을 높여줘요 잔나가. 이렇게 보통 4분에서 6분 사이에 이렇게 정글러들이 집에 가고 첫 번째 이제 시야 장신구를 쓰고 두 번째 타이밍 애매할 때 이때 시야가 빈다라는 건 다들 우리가 뭐 티어에 상관없이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타가 예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가가지고 지금 뭐 정글을 받는다고 위험한 거다니까 지금 가서 와드 여기다 깔아주게 되고 여기다 깔아주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와드 이제 마타가 선택을 하겠지 이거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면 늑대도 보이고 렌즈를 뿌려서 절대로 예 렌즈를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와서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여기 벽 뒤에서 또 와드를 깔아주면서 이 지역 역시나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렌즈를 못 찾는 위치에요. 예 렌즈를 못 찾는 두 군데다가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와드를 깔았는데 늑대가 없네요. 지금 서로 반반인 상태에서 카직스가 넘어올리는 100%, 거의 100% 확률이 없기 때문에 카직스는 정말 높은 확률로 여기나 여기 늑대나 아니면 여기 뒤에 땅굴을 파고 있다 요 아니면 집에 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는 거지 상황이. 그러면 댄디는 확신할 수가 있죠. 마오카이 너 좀 조심하면 돼 지금 땡겨 그리고 나는 사냥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루퍼가 자기가 엄청난 라인전 강한 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전을 일부러 밀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그냥 밀려주는 거죠 그냥. 그럼 자 일단 이게 이거 덕분에 댄디가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카딕스가 나타나죠. 예, 여기서 갱킹 대기하고 있는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 땡겨지는 것도 대기하고 있는 거지만 카딕스가 나타나길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늑대가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와드가 있기 때문에 카딕스가 갈 수 있는 동선 위치는 레이스 혹은 그 골렘 혹은 여기 어디야 이 악령 아니면 땅굴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카딕스의 위치가 드러나자마자 빠르게 이동하지만은 이것도 EDG가 빠르게 눈치채는 덕분에 어쨌든 빠지게 되죠. 이 렌즈 아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뿌리잖아요. 아시죠? 예, 여기로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뿌리거나 이렇게 뿌리는 사람 없단 말이야. 렌즈를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은 잘 넘기게 됐고 EDG도 어쨌든 이거 덕분에 초반에 아무 일은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건 잘 넘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라이즈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밀리는 걸 먹어야 돼요. 라이즈가 여기 와서 와드를 깔고 갔을까? 그럴 리가 없죠. 예, 사람이라면은 CS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깔고 가는 거지 또. 그러면 마오카이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예, 그냥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경외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와드를 핵심 포인트 와드를 몇 가지 뿌려가지고 상대방의 경외수를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카지스가 위에 있다는 100%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부담 없이 일단 정글은 없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지금 이거로 막 큰 이득 보지 못한 것 같지도 보여도 상대방에게 우리가 죽을 리가 없다라는 어떤 그 안정감만으로도 대단히 이득이라는 거죠. 어떤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팀게임에서 특히나. 자 그리고 너 빨리 집에 가세요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 또 카딕스가 이게 보이죠 이제. 그러면 루퍼가 마음 놓고 밀 수 있죠 이거는. 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마음 놓고 밀 수 있죠 이럴 때는 또. 그리고 이게 뭐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거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피드를 탑으로 보내요. 라이즈가 다이브 당하면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마오카이에다가 이 피드 조합 그러면 카딕스는 반드시 올라가 줘야 돼요. 바텀조가 우리가 먼저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상대 바텀조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카디스 위로 올라가. 우린 욕먹을게. 카디스 올라와서 지키면은 지키는 대로 안 가고 빠지면은 욕먹는 거고 가서 따면 좋은 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물론 여기서 기창실수가 나오긴 하지만은 프로들도 많이 해요 이런 거는. 예. 예. 이거를 카디스가 미리 눈치채고 가도 가면 간대로 빼면 되는 거고 예. 100%라는 거지 100%. 뭘 해도 그러니까 이거요. 너 200원만큼 손해 볼래? 800원만큼 손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EDG가 선택할 수 있었던 베스트 카드는 두 가지가 있었죠. 라이즈가 CS를 과감히 포기하고 뒤로 빼고 이제 직스랑 카딕스가 여기서 대기 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쨌건 직스랑 카딕스가 포킹이 세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으니까는 아니면은 카디스가 아예 대기 쳐줘가지고 용운 주더라도 여길 막아가지고 역갱을 친다거나 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탑을 그냥 헤딩해서 주고 용을 가져간다? 예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어떤 전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서는 예. 이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 예 워낙 올라가지고 그거를 이끌고 있는 거는 완벽히 삼성 화이트와 삼성 블루다 라는 걸 모든 팀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작전 자체가 굉장히 소름 돋았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손해인데 CS 아까 그 라이즈가 피해서 피한 대로 CS 손해가 되는 거겠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번 유리해져가지고 상황을 좋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 거고 카디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냥 말고 없는 거죠. 그래도 EDG가 최소한의 와드를 계속해서 깔아주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또 어디 쪽이었었죠 포인트가? 이런 와드 가는 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쪽에서도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100%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라이즈가 전멸로 시간 끈다고 용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폰이랑 댄디가 온 거는 용 시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걸 잡고 용 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곱게 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곱게 죽어야 되는데 코로가 약간 굉장히 호전적인 약간 기본 성향이 있어가지고 여러 스크림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항상 약간 이런 스타일이 선수거든요. 약간 코로가 약간 워3 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플라이 선수하고 있는데 오크하던 이제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스타일의 코로 선수가 그래서 낚시하기 되게 좋아요 저 선수가. 더중간에 용 타임이 됐고 일단은 됐지만은 예 기본적인 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요거는 뭐 그냥 예. 폰이 약간 경솔하게 밀긴 했지만은 댄디가 가서 물어주면서 마무리하면서 예 폰은 살고 카디스 죽고 정글길 바꿔주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게 라인 클리어링이 좋은 그런 조합이라 그랬는데 어차피 피지가 그 뭐야 삼성이 그냥 이기면서 피지가 밀 수 있는 구도는 전혀 안 되고 나중에도 타워가 금방 밀려요 그냥 또. 그리고 이런 조합상 피지를 1-3-1로 막을 수 있는 챔프가 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진영이 미리 먼저 들어와 있고 포위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지금 보시면 어쨌건 간에 여기 오면은 이 점이 협곡 그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응? 들어오면 안 돼요. 딱 이렇게 들어온 순간 벌써 포위 당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깊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나 포온 여기 있지 좌우에 있죠. 완벽하게 3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절대로 들어오는 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명령이 아니고 한산도 좀 더 같긴 한데 어쨌건 울돌목?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마오카이가 전멸 뒤틀린 전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거 마타가 또 미리 행동 건가?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제가. 마타가 차징을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잘 미리 차징 해놨네. 지금 보이는데 이거는 미리 차징을 해놨네요. 길이가 길었었잖아. 미리 차징을 해놔가지고 올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딱 슬로우 건 다음에 이제 크 띄워주고 마우카이로 와가지고 뒤틀린으로 와가지고 묶은 다음에 피즈 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마우카이가 큐스니까 한 번 더 뜨게 되고 피즈가 아응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띄우게 되고 그 와중에 이 유는 직스는 도망가려고 지 혼자 또 뜨게 되고 예 그리고 피즈는 바로 가장 그 까다로워하는 예 코그모 잡아주러 가고 예 댄디는 댄디대로 정글 일단 앞에 있는 애 잡아주고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예 여기서 그냥 게임 종료 사실상 예 이거는 예 마타의 그 회오리를 미리 차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항상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이거 전에 아까 그 무슨 요약이었었지? TSM 경기였었나? 그때 그 한타 구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은 아 그 더 전 거구나. 전선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이런 한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면 한타 조합은 전선을 여러 군데로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3면을 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빨려 들어왔고 이것도 또 이제 인프에 약간 예, 이래야 인프지. 예. 그냥 빼도 됐는데 예. 이거 뭐 일부러 죽어준 건지 실수로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간에 자기 우월하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서 또 인프 선수한테 물어봐야겠죠. 일부러 죽은 건지는 예. 직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나 위쪽에 예. 요 잔나를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미드타워가 밀리면서 루퍼가 따라가다가 어차피 못 살려 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내려오죠. 루퍼가 이렇게 하지만 이디지 선수들은 미드가 밀리는 걸 못 보고 킬 달라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유 선수가 궁만 한번 써주고 미드를 막는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나 예 미드가 굉장히 험하게 밀리게 되죠. 예 직스 조합인데 예 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쉽죠 경기가. 예 굳이 삼성 블루 삼성 화이트가 아니어도 이제 여기부터는 또 인프 예 컨트롤 이게 인프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남이라든가 그런 챔피언들이 어디다가 물의 감옥을 뿌리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전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예 이런 거 예 이번에 자르반 기창 전멸 나오죠. 이건 슬로우 장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보다는 예 슬로우 장면 뒤에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기창 정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창 이게 도발 이거 궁 정멸 시리즈라던가 스킬 정멸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창 정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쉔의 도발 정멸은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 이 에어본 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중에 여기에서 맞게 되면은 에어본 판정이 되게 되잖아요. 쉔은 도발 판정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에어본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전멸을 쓰게 되면은 그 점에 에어본 효과가 남게 돼요. 쉔의 도발도 이거랑 똑같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띄운 다음에 가다가 궁극기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기창 이렇게 왔다가 궁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창 그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궁으로 가둘 때도 이것도 확정시치기로 들어가게 돼요. 또 이게
요거는 제가 또 여기다 나중에 여기 링크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여기다가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네, 요런 건 굉장히 장기술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발해서 자주 쓰는 이유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그 기찬 같은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억지로 맞추려고 이제 자주 쓰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댄디 선수가 이제 한번 필요하니까 쓴 거지. 이렇게 되면은 원래 사거리가 좀 더 길게 나갈 수 있고 기창이 빗 맞았을 때 옆으로 대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 체스에서 폰 그 뭐야 말 기사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상대방도 기창 빗 나가는 줄 알고 피했다가 예 오히려 맞아가지고 못 피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되고 너무나도 여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거 미린드에서도 직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폰이 그냥 예 상어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냥 그냥 집어넣었는데 맞았어. 예 맞으니까는 다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냥. 예 애초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피제 궁극기는 그리고 각자 자기 신의 타겟팅에 맞게끔 가가지고 상대방을 1망 타진 그냥.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이 전투 같은 경우에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전에 이 구조를 만드는 삼성 화이트의 이 시야 플레이라던가 약간의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초반 라인전에서 어떤 갱킹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시야가 없는 변수가 있는 갱킹 싸움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그 강팀이 지는 어떤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자신보다 약한 팀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질 리가 없어 웬만해가지고는 비슷한 팀이 아니고서는. 왜냐면은 라인전을 애초에 그냥 라인전에도 2대2 뭐 1대1 기량을 밀리지가 않는데 절대로 거기다가 상대방이 심지어 나보다 좀 더 약하다고 한다라면은 더더욱 변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죽을 일은 없게 하는 게 이거의 어떤 핵심이니까는. 이렇게 따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였었죠? 마지막 건 기억도 안 나네. 아 이거 마지막에 또 카디스가 일품이었죠. 또 클리어 러브가 폰의 상황에서 느껴보라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예, 피지가 궁극기를 딱 집어넣었는데 카디스가 점프를 해서 누구한테 간 거야? 아 콜한테 갔네. 예. 콜한테 가가지고 예 자기 혼자 죽었네 어쨌건 간에 이건 상관없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삼성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이유 중 일부이다 이것도. 예 일부 더 많은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삼성이 이 조합이 라인 클리어링이 좋지 않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을 일이 없는데 라인 클리어링을 뭐하러 해 하는 것처럼 예 손쉽게 승리를 따내면서 반대쪽에 있는 TSM이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을 것 같네요.